사랑하는 영화의 지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추위도 거의 다 없어지고 봄이 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봄 맞을 준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 드려볼까요?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준비!
어제 오늘도 환영하고 말씀 듣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워요. 집에서 예배 보는 시간이 많이 생겼지만 주님은 저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아직도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빛과 소금이 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도 안전하고 손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으로 갑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세준아, 방 청소해 라고 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재밌게 가지고 오는 장난감을 정리해요. 세준아,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얼른 손 닦고 가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귀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따르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럼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출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번역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바쳐 지키게 해라. 불지어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사명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나라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준전호사님과 약속했던 것 기억하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약속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때도 너무너무 잘 지켰죠? 이번 주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의 지부 친구들, 오늘도 두기 쫑긋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한 번 더.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맞아요. 친구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아의 지부 친구들 모두 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